자, 그럼 연말 연시들 잘들 보내고 방학을 뜻깊게들. 응? 예, 방학 잘 보내세요. 아, 그래, 보충 수업 준비도 해야겠다. 네. 아, 참, 교관 선생님, 어디 여기 저기 커피 맛있는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네, 엄청 맛있는데. 아, 커피 마시고 가자고요? 네? 아, 아니요, 어,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마셔볼까? 서 선생 좋아하는 카라멜 마끼아또? 그러실래요? 저기 엄청 맛있는데 카라멜 마끼아또 짱이에요. 아, 이 선생, 서 선생, 그 끝나는 날까지 참 예의 바르고 좋아요. 아, 교감이 인사를 하든 말든 집에 가든 말든 쳐다보지들도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속닥속닥속닥. 그 웃사람 공격을 너무너무 잘해요.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 들어가세요. 예. 눈이 많이 오네요. 맛있죠? 다른 데랑 다르죠? 별론데? 왜요? 원두 좋은 걸로 써서 좀 다른데. 별 특별할 것도 없는데. 비싸기만 비싸지. 그렇구나. 아니, 커피가 별로랬지? 서 선생이 별로랬나? 왜 풀이 죽어요? 제가 추천한 건데 맛이 없대니까 민망해서요. 그게 왜 민망하지? 어머! 어, 신지야! 여기 웬일들이야? 어, 학교 정문식 끝나고 가는 길이야. 혼자 온 거야? 어? 어? 아, 저... 신지 씨, 실험 넣을 거예요? 예? 아, 예. 아, 뮤지컬 같이 하는 스텝. 아... 어? 아는 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미남과 추녀 조감독 한영민입니다. 영함이... 개막하면 많이 와주세요. 끝내주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누구? 아, 이쪽은 같이 사는 룸메이트고요. 안녕하세요. 이쪽은 그냥 친구입니다. 오래된 친구. 네, 안녕하세요. 카페라테 두 잔 나왔습니다. 나왔다. 굳이 밝힐 거 없잖아, 새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예요? 누가 남자친구야? 제가? 누구 맘대로? 조감독이랑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럼 다른 조감독이 또 있나? 누가 그래? 혹시 형님이 그래? 형님 맞지? 하여간 절대 아니야. 제가 자꾸 지 맘대로. 나보다 나이도 어린 애랑 무슨. 관심 없어. 요나야? 근데 잘생겼다. 전남편님,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든 아니든 네 전남편인 거 굳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밝히고 싶지 않다. 그냥 친구로 소개하자. 그게 너도 편하지? 그래, 뭐. 그럼 그러든지. 와, 친구분들 만나서 정말 잘 됐다. 신지 씨랑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너무 튕겨요. 민호 다섯 장. 민호 다섯 장. 어머님도 다섯 장. 이게 뭐냐? 문화상품권이에요. 학회에서 나온 거예요. 나도 주는 거야? 아버님도 다섯 장. 당신도 다섯 장. 난 됐는데? 아, 왜요? 기분 됐으세요? 그럼 저... 엄마, 이런 거 애들이 쓰는 거지. 할머니가 문화상품권을 뭐에다 쓰셔? 그래, 내가 이걸 뭐에다 쓰냐? 그럼 저 주세요, 할머니. 네? 어머님, 이걸로 햄버거 같은 것도 사 드실 수 있고 또 마당놀이 같은 것도 구경 갈 수 있어요. 아, 쓸모가 많아요. 그래? 네. 그럼 할머니들하고 햄버거 한번 먹으러 가야지. 그러세요. 엄마, 우린 책도 살 거 많고 영화도 많이 보고 햄버거도 많이 먹는데 우릴 많이 줘야죠.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책을 사? 아이고, 그게 많이 주면 아마 게임방에서 다 써버리고 말걸? 이은호 씨, 그걸로 만족하세요. 에이구. 아씨, 정말? 아씨, 그래봤자 10만 원이야. 아, 이거 계획의 절반도 안 되잖아, 이거. 다 뺏어가는 것도 불만이냐? 이 히틀러 같은 놈아. 히틀러? 히틀러가 누군데?
됐다. 말투 보니까 나쁜 놈인데 이거. 아, 씨, 그나저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걸 왜 줘 그걸? 아, 엄마 정말 이상하네. 안 되겠어. 할아버지! 아, 미국에서 학교 다니셨구나. 어쩐지 좀 다르다 했어요. 제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뭐라 설명할 순 없는데요. 그 뭐랄까? 버터키 팍팍이지. 너무 무시해 주신다니까요. 이러지 좀 마시죠. 넵. 화장실 갔다 올게. 신지 오면 일어나죠? 너무 늦었네. 좀 도와달라니까요.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저랑 있는 거예요. 얼마나 튕기는지 정말. 같이 술 마시러 가죠. 제가 살게요. 네? 글쎄요. 튕기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쫓아다녀요? 안 튕기면 또 매력이 없고. 혹시 컴퓨터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좋아하는데 왜요? 아, 잘됐다. 협찬을 받았는데 전 게임이 질색이라. 이런 거 좋아하세요? 어? DOA네? 이게 포가 나왔네? 와, 나 몰랐네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잘됐다. CD 잔뜩 받아왔는데 다 드릴게요. 아, 저 좀 주세요. 할아버지는 돈도 많으시잖아요. 돈은 돈이고 상품권은 상품권이지. 선물 받은 걸 왜 달라고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1년 내내 극장 한 번도 안 가시잖아요. 햄버거도 안 드시면서. 할아버지 진짜 그거 쓰실 일 없어요. 저 주세요. 네, 네. 알았어, 알았어. 어, 야, 고맙습니다. 에이구, 그냥 줄 순 없고. 어, 민호야, 너 이제 와 앉아봐. 네? 두 놈인데 한 놈만 줄 수 없지. 나 퀴즈 다섯 개 낼 테니까 맛있는 게 한 장씩 가져가. 네? 아, 왜요? 형 상품권 필요 없대요. 필요한 건 전데 왜 퀴즈를 내요? 넌 필요 없어? 아, 너도 필요할 거 아니야. 있으면 좋죠. 그래, 상품권 많아서 싫어할 놈이 어디 있어. 가만히 있자. 퀴즈 제가 갖다 뒀는데 내가. 야, 씨, 너 이럴래? 할아버지가 하라 그러시잖아. 내가 뭘.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무슨 팔씨름 같은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팔씨름을 이놈아. 학생한테는 퀴즈가 제일 공평하지. 아, 좀 쉬운 걸로 내주세요. 네? 아셨죠? 낸다. 첫 번째, 광해군 2년에 어이 허준 선생이 편찬한 의학서의 이름은? 동의보감! 맞았다. 뭐야? 자, 미로 한 장. 아, 잠깐. 아, 저 문제 다 못 들었어요. 어이가 어쩌고? 어이가 아니라 어이 자샤. 아. 어이가 뭐야? 두 번째,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은? 크리스마스? 동지! 민호 맞았다. 한 장 더. 다음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세종대왕께서 어느 부서의 학자들과 공동 연구하여 집현전! 집현전 맞았다. 아싸. 야, 민호 한 장 더.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대한민국 초대 대... 이승만! 한 장 더 밀어. 맞았다. 초대 뭐? 다음은 지금의 완도의 장보고! 맞았어. 아싸. 자, 이제 퀴즈 끝.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저 문제 다 듣지 못했는데. 아, 이거 너무해요. 문제 다 들어도 넌 어차피 못 맞춰. 할아버지,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이거 둘이 짠 거 아니에요? 짰죠? 그쵸? 이건 사기야, 사기. 사기래. 아. 너무 시큰 걸 갖고 무슨 큰 소리야? 고무줄아, 고무줄아. 아니 왜 애를 때리고 그래? 할머니, 응. 할머니 저 문화상품권 좀 주세요. 저 너무 필요해서 그런데, 네? 그냥 주지 마라. 문제네. 그래야 공정해. 민호도 필요하대. 문제? 네, 퀴즈 좋아요 할머니. 어디 가요? 친구분이 게임 좋아하신 데서 CD 좀 드리려고요. 주변인들 포섭 작전. 그러지 마요 좀. 극단의 소문 다 내고 친구들 앞에서까지 왜 그래요 정말?
좋으니까 그러죠. 이봐요, 한영민 씨. 얘기했잖아요. 친구로선 좋지만 이성으로선 안 끌린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죠. 왜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례해요, 사람이? 이제 그만 가요. 왜 이래요? 참, 성질도 급하시네. 네? 천천히 만나면서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밀어내고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모아주는 것도 굉장히 일방적이고 무례한 거 아닌가? 야, 사탄 해본 적 없는데 이거 캐릭이 엄청 늘었네. 이 선생 게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예, 엄청 좋아해요. 몰랐어요. 할머니 제발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걸로 내시는 건 민어보고 다 먹으란 소리죠. 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네? 그래, 그럼. 아우, 나도 이거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럼 뭐, 아, 옛날 얘기해서 내야겠다. 옛날 얘기 좋아요. 야, 퀴즈 이거 아니야.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이제 공평해. 그래. 내자. 그럼 옛날에 달님이, 할님이 엄마가 밤중에 산길을 가는데 호랭이가 딱 나타났어. 네, 그래서요? 엄마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호랭이가 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뭘 달라 그랬을까요? 뭐지 뭐지? 고기 고기? 돈? 떡! 떡! 맞았어, 민호 한잔! 말도 안 돼, 호랑이가 떡을 왜 먹어? 고기를 먹지. 그러니까 동화지. 넌 그 얘기도 모르냐? 이번에는 콩쥐랑 팥쥐 얘기할게요. 콩쥐 팥쥐는 나도 알아. 팥쥐 엄마가 콩쥐를 맨날 구박하다가 콩쥐한테 뭘? 밑빠진 똥에 물리채라고! 맞았어! 물을 못 쳐서 막 우는데 갑자기 뭐가? 두꺼비! 맞았어! 그래서 잔치집에서 나오다가 뭘? 신발! 맞았어! 다 틀렸다! 뭐 이래? 뭐가 이래? 재밌네. 아빠 거습해서 볼까?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같이 술 한 잔 더 하면 좋을 텐데. 너무 늦었어요. 아참. 여기서 마음껏 골라보세요. 예? 우와! 이야! 이 엑기스들이 다 있네? 우와! 이 최신판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아, 이거 정말 안 쓴다고요? 네, 전 게임 질색이에요. 다 가져가세요. 우와, 나 땡 잡았네? 우와, 이게... 왜요? 잠깐만.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었는데 계속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어요. 가져가세요. 또? 또 성인 무시합니까? 아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오늘이 무슨 날도 아니고. 미안하다면서요. 미안하면 좀 받아줘요. 안 받으면 안 열어줄 거예요. 너 왜 이러니 진짜? 어? 뭐? 아, 내가 점점 편해지는 거구나. 빨리 받아요. 고맙네요. 고마우면 보답 있어야죠? 저 이 선생님. 예. 우와, 게임기도 있네.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이 게임기도 협찬받은 거예요? 네. 그거 엄청 좋은 거라 그러던데. 해보셨어요? 엄청 좋은 거죠. 이거 네트워크도 되는데. 안 그래도 이거 궁금했었는데. 그건 드릴 수는 없는데. 해보셔도 돼요. 해봐도 된다고요? 네.
이거 어디서 해보지?